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키움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성국입니다. 좀 안정화돼서 팀이 돌아가고 있는데 투타 밸런스가 맞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태 선수 1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투심이 149km가 찍혔어요. 최고구속. 지난 시즌에도 149km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 좌타자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투심, 패스트볼, 우타자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체인지업을 엣지존으로 넣으면서 많은 루킹 스트라이크랑 범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위기 때마다 위기를 넘긴 가장 결정적인 결정구가 되었고 스프링 캠프 동안 감독님을 만나서 훈련을 딥하게 했는데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릴리스 포인트가 한 10cm 정도 낮아졌고 익스텐션을 한 5-6cm 더 끌고 나오면서 낮고 더 앞에서 이제 때리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구속이 늘어나고 무브먼트가 더 많이 싱킹성으로 휘면서 위력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개막하고 나서는 조금 구속이 덜 나와서 다시 재조정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구속을 끌어올린 모습이고 최현태 선수가 국내 1선발로서 활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경우 직구 구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던질 때 타겟을 딱 잡고 던지면은 작년이랑 무브먼트가 바뀌었어요. 직구 무브먼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중심으로 투수 시점에서 왼쪽으로 좀 투심성으로 빠지는 자연 투심성 무브먼트를 보였고 올 시즌에는 수직 무브먼트가 살아나면 커터성 패스트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직구를 투구할 때 좀 0점을 잡는데 커맨드를 잡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만 다듬으면 지금 변화구는 굉장히 좋은 무빙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팀 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병훈 선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애 첫 끝내기 안타를 쳤고 타격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수비도 잘하고 2루수도 되고 6루수도 되고 뭐 본인은 수비도 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어제는 한바구음을 자아내게 했는데 저도 많이 뒷받침해서 박장대소로 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혜성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3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김혜성 선수가 직접 사인하는 모습이랑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 관련 정보는 저희가 상세 정보에 올려놓을 테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혜성 선수 사이클링 히트 친 이후에도 계속 좋은 타격감으로 라인 드라이브 타고 많이 보내고 있고 하니까 뭐 이 시즌에 한 번 더 나올 수 또 있지 않을까요?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